도움은 없나 봐요? 도움은 없나 봐요? 아, 잠깐만. 아니, 스티로폼을 가발인 줄 알고 먹었다가. MBC를 장식한 예능 프로그램 명장면 지금 출발합니다. 잘했네. 젓갈 색깔 안 맞지. 맛있어. 말해 뭐해. 나 말해 뭐하냐니까. 응? 입맛이 잘해. 그럼. 근데 저게 김치라면서. 예. 그러니까 밥 없이 김치만 먹은 거. 너 그런 적 없어? 그런 적 없어요? 이따 할게. 김치 마시면 한 개 뚝딱이지. 우리 저렇게 먹었다니까 그냥. 라면처럼 먹네. 형님 왜 싱글진 소리 같죠? 너무 좋아요. 난 ASMR도 지원해줘요. 그리고 같이 먹는 셰프가 어딨어. 같이 먹잖아. 너무 좋지? 맥주 너무 맛있다. 와. 그리고 셰프가 계속 네. 세뇌를 시키네. 좀 애매한 좀 자기가 응 하면서 리액션을 내가 해요. 뭐 개인적으로 원하는 뭐 생선 있으세요? 다 있으니까 네. 원하시는 거 다 끓여드릴게요. 저는 사실 돔을 좋아하거든요. 돔. 아 돔 좋지. 아 돔을 좋아하세요? 아 뭐 광어 이런 거 말고 돔을 좋아하세요? 광어요? 네. 흰살 중에서는 저는 이제 돔을 좋아해요. 아. 돔은 없나 봐요? 돔은 없나 봐요? 스티로폼을 가발인 줄 알고 먹었다가 가발인 줄 알고 먹었는데 스티로폼 바닥에 침을 뱉어. 그게 아니고 자기 집에 침을 뱉어. 하도 손에 묻는 거를 입에다 넣는 버릇을 하니까 저거 봐. 깜짝 놀랐네.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. 아, 깜짝 놀랐네. 많이 매웁니다. 아유. 아, 깜짝 놀랐어. 내 손에 들어온 거는 일단은 너무 맛없어. 깜짝 놀랐어. 그럼. 입으로 가라. 진짜 맛없더라고. 아, 그러니까 혀가 반응하는구나. 아, 혀가 밀어내는 거지. 맛이 안 느끼면 바로 뱉고. 아, 난 다 먹는 줄 알았더니 나를. 이거는 제가 또 이 숙련된 기술로 하기 때문에. 저기 보면은 두께가 하나도 안 맞아. 그러니까요. 와, 어떻게 두께 일정하지가 않고. 왜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아, 너무 길어졌는데? 저 나연아 좀 이거 너무 긴데? 긴 거 좋아한다며? 아니, 긴 거 좋아하긴 한데 이거는 이건 너무 긴데 이거? 세상에서 제일 긴 초밥이야. 진짜 길어. 저랑 밥을 얼마나 길게 해야 돼? 나도 그래서 회 뜨는 거 배우고 그때는 아 요거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.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. 진짜로. 기름기 봐. 기름기 보세요. 오늘 잡은 녀석이라. 아우 그냥 저 양념에. 보여요? 기름 보여요? 기름? 아유. 요거 그냥. 아이고. 자, 이 회를 질 때는. 아 좋아요. 야 묵은지 같다. 하도 길어가지고 봐봐. 아 그걸 그렇게 손에 올리고. 너무 좋아. 나 너무 좋아. 너무 좋지. 너무 좋아. 좋잖아. 너무 그리고 이렇게 까불어. 맞아 봐봐. 이게 지하철. 아니 저는 쥐지가 다 부러진다고. 가발 다 날라다니. 아니 손에 더 많이 붙어 있어. 이 원래는 밥이 좀 더 이게 뭐야? 일단 드셔봐. 아니, 맛을 봐. 손은 깨끗하니까. 아니 지켜지지 않는데. 먹어봐.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? 먹어보면 깜짝이야. 묵은지라 생각해 그냥 묵은지라고. 그러니까 밥이 너무 질었어. 그래. 그러니까 팜유들 오니까 너무 긴장을 한 거야. 솔직히 어때? 초밥 어때? 괜찮다. 괜찮아지지. 촛물이 맛있대니까. 내가 얘기했잖아. 밥 간이 잘 됐어. 내가 맛은 있게 한다니까. 지금 모양이 지금 이제 아예 싸주네 그냥. 자,
쌈밥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맛있어. 맛있지? 맛있대니까. 맛있어. 아 맛있겠다. 진실의 위가 나오잖아요. 난 못생긴 거 먹을게. 밥알 안 튀었어. 저 밥알 냉장고에도 밥알 못 먹어. 네, 그리고 발바닥에도 밥알이 있어요. 아, 발로 졌어요? 아우, 저벅저벅 하더라고. 냉장고에 붙어 있는 너무 귀여워. 아우, 저 인색이어가지고 아예 못 봤네. 정우야. 어, 정우 형, 제가 운전할게요. 어, 네, 형 운전하죠. 오, 받아쳐, 이제. 갑시다. 오늘. 근데 사실 매니저가 저렇게 받아치면 오히려 그 농담하기도 편하긴 하죠. 아, 맞아요. 네. 약간 이제는 일적인 관계도 있지만 약간 형동생 같은 느낌이 좀 생겼더라고요. 오늘도 파이팅. 파이팅이야. 어머니가 저번에 전참 씨 나오셨을 때는 뭐라 하셨어? 그때 엄마 너무 동그랗게 나왔다고.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찌지 않았어? 부었어요. 부은 거예요. 짐이랑 부었어요. 근데 너랑 같이 일하는 형들 어떻대? 형이 제일 좋은데. 오, 넉살 전박. 다른 형들도 좋은 것 같아. 아니, 다른 멤버랑 있으면 또 다른 멤버가 제일 좋더라고. 그치. 사회생활 만렙이네. 잘한다, 잘한다. 추석 때는 부모님 뵈러 가? 네, 가요. 근데 스케일이 없어가지고. 만들 건데? 만들 거야? 짓궂다, 짓궂어. 아, 이런 반응이 너무 귀여우니까. 추석 때 조심히 다녀오세요. 어딜? 스케일 조심히 다녀오세요. 조심히 같이 가야지. 성재 씨가 또 형들한테 또 안 그러거든요. 그래, 동생한테 또 장난치네. 저도 세영이 형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. 그러니까 또 풀어야지 또 누구한테. 형 많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 이 글로브 박스 한 번씩 열어보면은 선물을 넣어놨어요. 여기 박스? 네. 방송 나온다고 아주 준비를 많이 했네. 어우, 젤리를 사왔어? 네,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귀여워. 귀엽다. 나 지금 안 땡겨. 그래서 제 성의가 있는 한번 먹어주시면 안 돼요? 또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사왔네? 야. 어때? 아침 일어나자마자 젤리 먹으니까? 너무 좋은데요? 좋아? 특히 향이 좋아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더 줘? 괜찮아요. 이거 아침부터 먹으니까 맛있잖아. 하나만 더 주세요. 이제 일주일 남았다, 진짜.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일주일 좀만 더 참아. 6개월의 대장경이었어. 형 이제 첫 방이잖아요. 혹시 어떠세요? 긴장되세요? 긴장되지. 군 전역하고 어쨌든 복귀작이기도 하고 거의 첫 주인공이니까. 대박 칠 것 같아요, 첫 방. 성장이 나오는 드라마. 도깨비도 대박 났잖아요. 지금은 다른 배우들도 있지만 내가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걸 부담감이 좀 컸지. 음악을, 노래를 다 갖고 노는 게 늘 곁에서 함께 하자 말도 내 목숨처럼 한 그 약속도 해줄 수 없어서 난 지킬 수 없어서 미안하다 말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아
그 사랑 때문에 울죠. 내 사랑 결코 아무 같진 않아. 자 이제 백마탄 왕자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. 이분은 바로 노래로 전국의 공주님들을 설레게 하는 트롯 왕자 가수 즐거움이 가득한 신우 예능 핫 코너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.